조금 세게 말했지. 이재명이 중독될 이유는 없지만 말꼬리 잡힐 거는 좀 피하긴 피해야지 아직은. 근데 다 들으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말인데 저소득층의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윤석열을 뽑았는가 내가 그랬잖아. 자기네들 등쳐먹는 사람들인데 바보같이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느냐 내가 그랬잖아. 그 윤석열이 거짓 공약으로 그 사람들을 호도를 한 거지. 모든 공약을 다 깨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언론이 잘못돼서 그런 사람들한테 가짜뉴스 터뜨리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언론의 탓이다라고 이재명이 말을 했더니 요새 언론들은 보수 언론도 깐다. 그래서 그건 요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됐지. 후보 당시에는 안 그랬거든. 뒤도 안 맞는 소리들을 하더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어느 시대를 살고 있고 요새는 하루아침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때에 어떻게 지금 언론이 조금 기류가 바뀐 걸 가지고 언론은 보수도 윤석열 정권을 깐다고 말을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는 거야. 보수 언론들도 안 되겠다 싶은 거지. 자기네들이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결국 쓰레기밖에 안 되잖아. 기레기, 기자도 못 붙여주지. 그냥 쓰레기지. 폐지. 그럴 정도의 쓸데없는 언론이 되는 건데, 그렇게는 안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한마디씩 하고 있는 건데, 선거 때에 언론들이 얼마나 이상한 가짜뉴스를 많이 뿌렸는지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덮어? 저러고도 나와서 정치평론을 한다 그러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저걸 나중에 자기가 들으면 얼마나 창피할까? 창피한 사람 또 얼굴 불길이 생겼네. 이재명도 언론을 보고서는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 언론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알았지. 그 저소득층 교육이 아무래도 덜된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일을 하다 보면 TV에 나오는 그 조중동 주요 뉴스 그거 몇개 들어보고는 그런가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바보라는 뜻이 아니거든. 얼마나 삶이 팍팍하면 믿는 거라고는 뉴스 신문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런 데서 제대로 안 해주면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속였냐고.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속여놓고는 그걸 아니라 그러면 말이 되냐. 그리고 법화 때문에 수사 받고 와서 자살한 사람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 그 사람이 왜 죽었겠어? 저쪽에서 막 따져 물었겠지. 너 이런 거 했지, 저런 거 했지. 막그 사람이 법카 쓰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좀 부끄러운 짓들을 좀 했겠지. 그런 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너 이런 짓 했지, 저런 짓 했지 해놓고는 내가 그거 다 봐줄 테니까 너 이재명 불어. 이재명이 했다고 말해. 이렇게 압박을 했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진짜 살고 싶으면 이재명을 불었을 거라. 근데 이재명이 진짜 뭘 해도 조금이라도 했으면, 비리를 했으면, 그리고 아는 게 있으면 자기가 살려고 이재명을 끌고 들어갔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은 좀 도둑인 거지. 큰 도둑은 아니잖아. 작은 뭔가를 했을 거라고.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닐 거라고.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담이 커서 자기가 모르는 거라도 남도 데리고 들어간다고. 이재명이 그랬다 그러고, 이재명이 시켰다 그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작은 어떤 죄는 지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담은 안 크잖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잠깐 지금 빠져나와서 저도 입맛에 맞게 뭐를 해줘봤자 들통나면은 자기는 더 죄가 커질 거잖아. 그런 거를 모르겠냐고. 근데 죽음을 앞두고 무슨 생각을 안 해봤겠어.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데 사람을 미치게 만들잖아. 그 미치게 만든다는 건 뭐냐? 판단을 제대로 못 내려. 아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모든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악마들이 그렇게 꼬시잖아. 그렇게 귀에다 속삭인다는 거지. 환청이 들린다는 거야. 죄책감이 그런 걸 듣게 하는 거거든.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죄에 죄책감에 그런 환청이 들렸고, 그래서 그런 곤욕을 치르고 나니까 그렇게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까지 정신이 약해진 거겠지. 나는 그렇게 보지. 어떻게 그것이 이재명 잘못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꾸미는 것이 그게 다 엮어넣기 위해서 한 사람을 잡아서 완전히 정신이 돌 정도로 그렇게 돌리면 정신이 돌 때까지 돌리는 거잖아. 말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엇박지르고. 그거 배견할 사람이 며칠 있어.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거잖아, 말하자면. 그런 거못 버텨내. 모멸감이라는 게 사람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데 정신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 받아내기 쉽지가 않거든. 그럴 정도로 아주 못된 사람들이야. 그 자기네들이 그렇게 못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놓고는 왜 이재명 주변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조작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걸 보면 영화는 좀 봤나 보다. 그런 거 일차원적인 일이야. 그들이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 하고 파헤쳐도 안 나오니까 이제 이런 꼭 이런 짓까지 한다. 나는 딴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봐.